늘 상기시켜. 우리 엄만 공모시다.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왕자들에게 세자 시강남의 배동이 될 기회를 주시겠다 하셨습니다. 배동이 득일지 실일지. 태비마마께서는 어떻게 후궁의 위치에서 제왕으로 만드셨을까요? 무슨 비법이라도 있으셨나? 보양청이 설치되면서 시작되는 제왕의 길. 이 책자에 담겨져 있습니다. 이 궁중은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라. 하여 내 너희들에게도 희망을 걸어보고 싶다. 내일부터 꽤 재밌어지겠구나. 외동 선발을 제안하신 것도 모두 대리마마시오. 제 아들의 나라가 나의 궁중이 더 염려되고 걱정됩니다. 배동이 되는 왕자가 세자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. 정비의 자식을 꺾고 후궁의 자식을 왕위에 올리는 것이 대비맘의 특기신가 봅니다.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긴다 해도 이 엄마가 알아서 해.